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니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할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함으로써 우리의 뒤통수를 친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미중은 돈만 아는 것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현재 미중 갈등과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상황 등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의 연속이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중립을 지키고 때로는 동맹과 혈맹의 편에 서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맹인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뒤통수를 당하게 된 한국은 정부와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통 큰 투자를 결정해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에게 정말 고맙다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한국산 전기차와 자동차 기업들을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닌 일명 IRA 법안을 통과시키며 그동안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믿었던 한국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즉각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물론 관련 정부 인사들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안 IRA가 나온 지 한 달 갈까의 시간이 걸린 만큼 크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침과 현대 기아 자동차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한국의 대응 방안에 상당히 놀란 눈치인데요. 미국이 이번 IRA 법안을 만든 목적이 사상 최저 수준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미국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며 법안 자체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수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의 WTO 긴급 수입 제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기에 이번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측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달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인플레 감축법안 IRA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기업 지원 법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그 다음이 현대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인데요. 이 세 개 모델은 사실상 같은 체급의 자동차들로 가격대도 서로 비슷하게 경쟁 중이지만 이번에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의 모델 3만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현대 기아 전기차에 비해 1천만 원가량 저렴해지며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 전기차가 보조금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되었기에 지급할 조건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위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3위이지만 전체 판매량이 현대 기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차 개발이 늦은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수준으로 IRA 법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없다시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특히 높고 성장성이 빠른 한국산 자동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가 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자동차 분야는 서로 완전히 개방했기에 상대국 자동차의 불이익이 갈 만한 조치는 전부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며
이는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전기차 분야가 문제되고 있지만 얼마 전엔 한국산 가전제품이 미국산 가전을 초토화시켜 미국에선 한국산 세탁기에 지금과 비슷한 불이익을 주었고 4년 전 한국 세탁기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2년 올해 2월 한국이 미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며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분야 역시 법적으로 다투어도 우리가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미국은 한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몇 시간 전인 9월 8일 미국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자국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을 향해 일부 부품에 중국산 원재료가 포함되었다며 F-35 완성품 인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원재료는 F-35에 탑재되는 엔진 속에 매우 작은 펌프를 가동하는 자석이었으며 미국 국방성 규정상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부품은 사용이 불가하기에 이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전략 자산은 자국산 부품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완전 국산화는 아니더라도 적성국의 부품은 하나도 드릴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전략 자산에 한국산 반도체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합니다. 관련 사안은 군사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에 정확하게 어떤 부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기밀로 취급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칩이 미국 전략자산의 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영국, 이스라엘 등 다른 동맹국에서도 중요한 부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IRA 법안 분쟁과 관련해 위와 같은 반도체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고 얼마 전부터 한국을 향해 미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된 반도체 동맹에 정식으로 참여하라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5일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반도체 칩사회의가 한국 정부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9월 하순으로 밀렸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안정된 수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칩사 동맹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IRA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마당에 한국에선 경제적 손실이 따라오는 반도체 동맹에 굳이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협력 요청이나 요구사항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지만 미국의 IRA 법안은 완전한 뒤통수자선을 넘어버린 상황으로 한국은 칩사 반도체 회담 파기와 같은 강경한 대응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의 움직임에 미국이 상당히 당황한 눈치입니다. 한국이 칩사 반도체 동맹의 파기와 불참 카드를 꺼내들자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격인 미국의 무역대표부 측에선 한국 정부의 긴급한 요청으로 전기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한국과 전기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우려사항을 긴밀히 청취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현대기아 자동차를 달래는 상황에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거의 없는 유럽과 일본의 전기차들도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불만을 들어줄 태도로 나오자 유럽연합통상집행위원회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의 이번 IRA 법안은 매우 황당하며 비합리적인 것은 물론 WTO 규정에도 맞지 않고 특히 FTA 당사국과도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부실하게 급조된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번처럼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하면 세탁기 소송에 이기어서 한국의 두 번째 승리가 뻔히 예상되지만 강행한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 있습니다. IRA 법안의 핵심 논리는
미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미국 우선주의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승리해야 2년 뒤 대통령 재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IRA 법안은 한국 등 동맹국과 잠시 마찰이 생겨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IRA 법안이 개선되거나 한국의 전기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해당 법안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정석적인 대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지만 중국은 국제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기업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어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미국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다른 어설픈 전기차 제조업체들을 제치고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베트남처럼 철수하기란 불가능하며 현대 기아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들은 중간선거 이후 IRA 법안이 수정되길 기다리거나 WTO의 무역 분쟁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현대 기아 입장에선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IRA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미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관련 투자를 약속했지만 2025년 즉 3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려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게다가 현대차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기존 차량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 설비를 교체하는 데는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공장 설비 변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안한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IRA 법안이 바뀌는 게 없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현대 기아 자동차는 3개월 내지 4개월 안으로 관련 설비로 변경해 IRA 법안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일부 전기 차량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024년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의 최대 규모 전기차 공장을 가동하여 테슬라를 꺾고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차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 한국이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 적당히 양보하고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차별 정책이 나올 것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나와서 유럽 및 EU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 보호하는 법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방법은 있을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근데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부가 문제 아닐까요? 기업들만 이리저리 뛰어 다닐 뿐 눈뜨고 코베어가는 이 상황을 그냥 내어줄 수는 없는데 언제쯤 통쾌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대의 뚝심으로 밀고 갈지 응원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을 미국은 혈맹이 아니라 국익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나라일 뿐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하여 얼마든지 뒤통수를 치는 나라이다.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한다고 밝혀서 프랑스의 77조 원대 잠수함 계약을 무산시킨 적도 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